야, 열 딱 틀었는데 앞에 봤더니 이제 버스가 불 바뀌니까 버스는 또 이제 최고 성능으로 오는 거죠. 빨리 이거 지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버스랑 이제 팍 부딪혔는데 부딪히기 바로 전 한 1초, 2초 그때요.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팍 지나야 돼요. 진짜 지나가요? 네, 네. 다 쫙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동네 뭐 이게 뭐야? 빵 붙이고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봤더니 제 이쪽 조수석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와. 네, 그리고 이제 인디안 텐트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삼각형으로 차가 예. 네. 네, 버스는 괜찮고 예. 네. 그리고 쥐쥐 끌려와갖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와. 근데 이제 겁나는 거죠. 움직이려고 했는데 못 움직이게 될까봐 촬영 가야 되는데 지금 펑크라는데 드라마 그 와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손가락부터 이제 하나씩 발가락 움직여보고 그래갖고 벨트 풀고 나서 유리가 다 깨져갖고 이제 머리가 다 유리였거든요. 다 이렇게 털고 유리 잘 다 깨져요. 진짜 이 중에서 제일 생사를 넘어들었네. 필름까지 봤어요. 근데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의상 있나 없나 뒤에 실어놨었으니까 의상 봤더니 의상이 있고 유리는 뭐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그 차를 몰고요. 피라미드를 몰고? 네,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MBC에. 와, 대단하다. 아니, 그냥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살아남았으니까. 네. 땡큐예요, 완전히. 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뮤직비디오 무슨 촬영을 하다가 형사한테 이렇게 맞는 씬을 찍는데 거기가 이제 수도여고의 폐교였었어요. 어떻게 해. 형사 폐교. 근데 거기 새벽에 찍어가지고 분위기가 엄산하더라고요. 엄산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딱 맞다가 이걸 뭔가를 딱 세트를 잡았는데 이게 엄청 두꺼운 그 다이아몬드 볼로 된 어떤 그런 건데 이거를 잡고 제 몸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체중이 실리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졌었던 손가락이 네. 떨어졌어요? 온전히 잘린 거예요? 그렇죠. 바닥에 떨어져있는 매니저가 죽어갖고 주워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발라비 네, 봉합이 잘 됐어요. 네. 네. 여기 예. 네. 잘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사고가 나니까 정말 주변에 뭐 여자 스태프들은 다 울고 뭐 119 부르고 그랬는데 나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배우 할 때 오른손 카스는 어떻게 따지? 그 앞으로 마주. 배우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저는 열정이요. 열정이요. 열정. 그러니까 거짓말. 자기야 토해. 거짓말. 거짓말. 그래 그래. 오늘 다 토해내. 마음속에 거짓 않는 불이 있어요. 지금 우리 뭘 토해내는 나중에 전 다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뭘 더 토해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토. 토 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오 이제 속 시원해. 나오네. 아니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하고 있을 때는 얘기를 더 하네요. 식구들하고 네. 원래 식구들하고 안 하는 얘기 갑자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좋다. 좋네 그 목소리 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톤을 좀 이렇게 올려서 할게요.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 네? 좋다. 이거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내가 원했던 데시벨이 이거야. 너무 조용해. 형도 이해하신가 해봐 다녔어요. 근데 자꾸 착하지 말고 앞으로 턴을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형님 이렇게 하하 씨는 네? 별? 별? 아 왜 별이었는데 이제 가족 가족 특히 우리 이제 이 나아가야 할 우리 새 가족 세 명의 가족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 진짜 뭐 심장 한쪽 떼줘도 아깝지 않은 네, 진짜 그 정도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다는 맞다, 생각까지 맞다. 네 들어요. 얼마나 예쁠까. 그 분만실에 좀 카메라 좀 여러 대 달아놓고 디테일하게 좀 찍어놓을 걸 응애 소리 듣고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너무 그게 좀 아까웠긴 아까워요. 분만실 저는 들어왔었어요. 정민이 날 때 들어갔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탯줄을 이제 간호사가 자르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탯줄 자르기 전에 제 위에 1분만 올려놔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 너무 멋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9개월 동안 탯줄로 인해서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네, 나와서도 내가 너무 뭐 놀랄지 모르니까 자기 엄마 심장 소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아플 텐데. 정말 현명한 여인이다.